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명나라의 역사 6부입니다. 명나라는 6대 황제 영종 정통지 이후로 본격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명나라 춘기로 접어들면서 명나라는 내후 외환의 위기에 시달리는데요. 이중 외환의 경우 북로 남해의 화라고 부르는데, 북로란 북쪽의 오이라트 몽골족, 남해란 남쪽의 왜구를 가리킨답니다. 몽골에서는 오이라트 출신의 에센이 징기스칸의 후손들인 보르지게트 출신들을 학살하고 몽골족을 통합해내어 에센 타이시로 등극합니다. 1449년 에센 타이시가 명나라의 국경을 넘어 침공해오는 데요. 명나라군이 에센 타이시의 오이라트 군대를 전혀 막아내지 못합니다. 명나라 조정은 비상 상황이 됐는데, 당시 권세가 있던 환관 왕진은 정통제에게 과거 영락제처럼 황제가 직접 친정에 나서면 사기가 오를 것이라며 정통제를 부추겼고, 정통제는 50만 대군을 동원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이라트를 정벌하러 떠납니다. 그래도 왕진도 양심은 있는 게 함께 출전합니다. 기세 등등하게 출전했던 정통제의 명나라군은 북경의 서북쪽에 토목보라는 지역에서 오이라트에게 포위를 당해 명나라 군대 전체가 몰살당해버립니다. 당시 명나라 군부 장교들이 대단히 유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제는 군 지휘권을 환관 왕진에게 전부 맡겨버린 겁니다. 환관이 군인도 아니고 어떻게 전쟁을 지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니 질 수밖에 없던 거죠. 환관 왕진은 전사하고 정통제는 포로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에센 타이시는 정통제를 두고 명나라와 협상을 시도합니다만 명나라 조정 반응이 골 때립니다. 명나라 조정은 협상을 거부하며 정통제의 동생을 7대 황제 경태제로 옹립했습니다. 에센 타이시한테 이제 정통제가 포로로서 가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에센 타이시는 협상 없이 베이징으로 곧장 진격했으나 정통제가 포로로 잡힌 뒤 수도 수비를 총괄하던 병부시랑 우겸이 빠르게 대처하고 군사력을 강화한 결과 방어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병부시랑 우겸은 전국의 지방군을 수도로 집결시키게 하여 지방의 명나라군이 베이징으로 지원을 오고 있었고요. 에센 타이시는 포로 정통제를 통해 협상을 거듭 시도해보지만 명나라 조정은 경태제라는 새로운 황제가 있으니 계속 협상을 거절했고, 에센 타이시는 그냥 정통제를 풀어주고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이 사건이 토목보의 변입니다. 정통제는 풀려나 지만 황제로서 굴욕을 당했고, 심지어 황제에서도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명나라 황궁에 조용히 은신해 있었는데, 명나라 조정에선 정통제가 돌아왔으니 정통제를 다시 복위시키자는 신하들과 무슨 소리냐, 새로 옹립한 황제 경태제도 엄연한 황제라며 정통제를 복위시킬 수 없다는 신하들로 나뉘는데, 1457년 경태제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정통제파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병약한 경태제를 폐위시키고 정통제를 복위시켰습니다. 훗날 그의 묘호는 영종 그대로이지만 정통제는 복위한 후 천순이라는 새로운 연호를 발표하면서 복위한 영종 정통제를 영종 천순제로 구분한답니다. 천순제는 치욕스러운 과거를 겪고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정통제 시절 환관 왕진에게 의지했던 것과는 달리 천순제 시절에 전행을 일삼던 환관 조길상과 석형을 내쳤는데, 위기감을 느낀 조길상의 양아들 조흠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흠의 변을 진압하고 그 일가 가족을 몰살시켰으며 멸루된 환관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천순제의 이러한 고생이 무색하게 1464년 천순제의 뒤를 이어 8대 황제가 된 천순제의 아들 성화제는 다시 환관들에게 의지했고, 기존의 환관들의 특수첩보 및 정보기구였던 동창에 이어 서창까지 새로 만들어주면서 환관들의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한편 몽골로 돌아간 에센 타이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명나라 수도를 함락시키거나 원하던 협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명나라 황제를 포로로 잡은 토목보의 편은 에센 타이시에게도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몽골 내 에센 타이시의 입지가 올라가자 에센 타이시는 스스로 대칸이 등극했는데요. 몽골 내부 내에서는 여전히 징기스칸의 후손인 보르지게트 출신만이 대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었습니다. 에센 타이시가 에센 칸이 되니 에센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고, 특히 얼마 안 남아있던 징기스칸의 후손의 보르지게트 출신 바얀 뭉케가 에센과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내전에서 점점 에센이 몰리자 에센의 부하에게 피살당했고, 바얀 뭉케가 다얀 칸으로 즉위하면서 다시금 징기스칸의 후손 보르지게트 출신들이 몽골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명나라 8대 황제 성화제 시절 환관들이 국정을 농단하면서 명나라 정치가 대단히 부패해집니다. 사회적 경제적 폐단들도 슬슬 터져나올 때였는데요. 지배층들의 과도한 재산 불려나가기에 토지 겸병 현상이 늘어나니 토지 문제가 불거졌으며, 소장농이나 노비로 백성들이 전락해가면서 국가 세수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건국 초기부터 대우를 해주었던 신사층이 있었죠. 이 신사층은 과거를 합격한 관료들과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말하는데, 명나라는 이들에 대해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저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만 여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다들 관료가 되지 않고 학생만 하려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명나라 중기에 접어들면 시간이 지나서 관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 신사층의 혜택은 퇴직 관료에게도 주어지니 신사층이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진 신사층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국고탕진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죠. 백성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예속되는데, 신사층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니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강력하게 쌓여갑니다. 그나마 성화제의 뒤를 이은 9대 황제 홍치제가 홍치중흥이라고 해서 불교와 도교의
인도의 사치스러운 풍조를 억제하고 가혹한 법령 철폐하고 환관들의 힘 억제하고 환관 대신에 능력 있는 신하들을 중용하고 부패한 관리들 처벌하고 대명회전이란 행정법전을 편찬해서 행정법을 닦는 등 명나라의 폐단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명사에는 홍치제를 두고 공경하고 검약하며 일정한 제한을 두며 정무를 근면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안녕을 지키고 번창하는 도리에 신중하고 삼가며 조열을 평온하게 부려 백성들이 안락하고 재물이 풍족해졌다고 평할 정도였죠. 딱 하나 홍치제의 오점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입니다. 1505년 홍치제 사후 그의 아들 무종 정덕제가 명나라의 시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명나라에는 총 16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 유능한 황제들은 별로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무능한 군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답이 없는 암군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네 황제들을 명나라의 4대 암군이라 부르고 그중 첫 번째가 10대 황제 무종 정덕제랍니다. 무릇 암군들이 그렇듯 정덕제도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건 기본이었죠. 허구한 날 사냥과 기생에 빠져 살았으며 서역에서 각종 진귀한 동물들을 가지고 와 자금성에 표방이라는 동물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궁궐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또 파티를 워낙 좋아해서 파티를 열 때마다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 불꽃놀이 규모가 실로 압도적이라 궁궐을 불태워먹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사에는 정사는 관심을 끈 채 놀기만을 좋아하는 황제 곁에는 언제나 이 국정을 농단하는 관신 황근들이 있죠. 명나라는 그간 황근들이 계속 권세를 주고 남용해왔던지라 이 황근들이 득세하기 더 좋은 구조였고요. 정덕제 때는 유근이라는 황관이 정덕제의 총애를 받으며 정덕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더 악랄한 황제로 만들며 명나라 조정을 유근이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유근은 동창과 서창에 이어 세 번째 특수 첩보 및 정보기구인 내판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창, 서창, 내판이 있는 한 환관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비록 유근은 같은 환관의 무고로 처형됐지만 여전히 간신들과 환관들이 모든 걸 헤쳐먹고 관직을 매관매직하는 부패함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해집니다. 연산군에게 임승제가 있었듯이 정덕제에게는 우영이 있었는데 생목인 출신의 우영은 정덕제의 서역을 풀어주겠다며 중앙아시아의 여러 미인들을 잡아다가 정덕제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정덕제 하면 유명한 것이 그의 병정놀이입니다. 정덕제는 밀떡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툭하면 몽골을 뭐 친정하러 가겠다며 군대를 일으키고 스스로에게 가명을 주고 대장군 관직을 하사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자기가 황제로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대장군으로서 자기에게 이 군사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등 자기만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현실을 살지 못하는 놈이었습니다. 결국 정덕제는 제위 16년을 놀기만 하다가 뱃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지곤 구출은 되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죽습니다. 그렇게 여색을 밝혔던 정덕제였지만 정작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구조적으로 명군이 나오기가 확률상 어렵습니다. 명나라에는 국무총리가 없잖아요. 초대 황제 홍무제 주원장과 3대 황제 영락제 때 황제권을 강화하겠다고 국가의 거의 모든 업무를 황제가 주관하고 처리하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이나 영락제 정도 이 평범하지 않은 황제들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량이었지 평범한 일반 황제들도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홍무제 주원장은 잠을 안 자고 일할 정도로 중국사 역대 황제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워커홀릭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황제들에게 홍무제 주원장이나 영락제 정도의 역량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지치고 타락하고 놓아버리는 황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황제권 강화한다고 승상, 즉 국무총리를 없애니 환관들이 득세하기 더 좋은 조건이었고요. 1521년 10대 황제 정덕제 사후 그의 사촌동생인 11대 황제 가정제를 즉위하는데 그 역시 명나라 4대 암군 중 한 명이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북로남해의 화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바로 가정제 치세였으니 7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